제가 2003년에 이라크에서 저희가 반전평화운동하고 긴급구호 활동을 할때 병원이 다 문을 닫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 전시에 병원도 문을 닫고 관공서도 문을 닫고 국제구호단체들은 또 아직 종전선언이 되지 않아서 돌아올 수 없는 지경에 도움을 구하러 어디로 달려가냐면 모스크로 달려가는 거예요. 모스크에 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저보러 물어봐요. 당신 모슬렘이냐? 그리고 히잡을 써야 되잖아요. 제가 저는 모슬렘이 아니에요. 저는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모스크에 사람이 저한테 다시 물어봐요. 너는 모슬렘도 아닌데 왜 사람들을 도우려고 모스크에 왔느냐고. 사람이니까요. 저희가 사람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일이고 또 저희가 약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약을 지금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곳이 여기라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근데 그 모스크분이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간 의료진이랑 가져간 약품으로 모스크의 임시 진료소를 만들고 모스크에서 이렇게 진료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라크를 떠나가지고 오는데 저희 이라크에서 같이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저보러 그래요. 넌 혹시 이라크에 선교사로 올 생각은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웃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목회를 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열심히 목회를 하지 선교사로 아직 부르심을 받지는 않았다. 이제 제가 농담으로 우리가 선교사로 오면 이제 뭐그 사람들 모으는 걸 도와줄 거냐 했더니 이분들이 다 모슬렘들이잖아요. 내가 10명 이상 모아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이 사람들은 진짜 이라크 사람들을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이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라크에 막 그렇게 다니고 뭐 레바논에 다니고 이러다가 이제 봉담에 개척을 하면서 오게 됐는데 교회를 시작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동네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성장해 가면 뭐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상가니까 상가 교회이기 때문에 조그맣게 시작을 한 거니까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을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올해 교회에서 코하우징 뭐 이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또막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동네 분들이 오셔서 땅 정보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마을이 교회를 수용하고 또 교회가 마을을 수용하고 그래서 한쪽에선 찬송가를 부르고 한쪽에선 뜨개질을 하고 한쪽에서는 회의를 하고 있어도 어색하지 않은 공간들이 이 안에서 생성된 게 바깥에도 마을이 있지만 교회 안에 마을이 들어올 이제 공간들이 생겼다는 게 소중한 일인 것 같아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가능성, 그리고 공공성, 교회가 이미 지니고 있고, 지역사회와 사회를 위해 일하온 수많은 그 공공성이 있는데, 문제는 그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두드릴 문이 없는 벽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다가갈 때, 저 사람들은 나에게 뭔가를 설득하려고 오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엄청난 지역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원과 이미 그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문고리를 달아줄 수 있는 일은 뭘까? 그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는 그 교회에 문을 내어줄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질문으로부터 마을 사람들은 우리를 볼때 뭐가 답답할까?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 오기가 왜 주저될까? 우리 마을의 부족한 게 뭐고 교회는 무엇으로 마을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서로 질문하기 시작하고 대화하기 시작하고 서로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작은 하나의 경계를 한 걸음, 경계를 넘는 작은 한 걸음을 통해서 저는 어쩌면 그게 분쟁 지역에 찾아가는 여행보다 더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국경을 넘는 일보다 교회와 마을 사이의 벽을 넘는 일이 어쩌면 더 높은 벽을 뛰어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반드시 건너야 할 국경이고 먼저 넘어야 할 우리가 먼저 찾아가야 할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기도 한 어떤 여정이고 또그 여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교회와 저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는 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시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에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 투명성이 필요한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그 책임 있고 예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그 시민들의 공동체로서 그 지역사회를 섬기고 또 그 지역에 필요한 작은 변화를 이루어가는 어떤 희망의 플랫폼이 될 때, 그것이 지금 살아있는 종교개혁이라고 생각해요. 500년 전에 멈추어버린 종교개혁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를 바꾸어가는 질문, 지금 오늘 우리 교회를 바꾸어가는 질문, 우리 동네 중학생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듯이, 교회가 동네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개인에게 하듯이 교회 스스로 질문을 잃지 않고 살아갈 때에, 그게 진짜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의 걸음 아닐까 생각합니다.